할렐루야. 저는 여우사 공동체 섬기고요. 지금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김승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까 많이 인사하긴 했는데요. 우리 옆사람에게, 특별히 부모님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이제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또 모든 부모님이 와 계신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와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모두의 그 부모님의 대표신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선물을 이제 준비했죠. 선물을 두 가지 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 두 가지를 했는데, 축구화 하나.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축구를 시키거든요. 제가 축구에 한이 맺혀서 우리 아들은 기필코 축구를 잘하게 만들리라. 축구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보드게임.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보드게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두 가지 선물 준비하는데 돈이 꽤 들었어요. 그래서 꽤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심 저는 기대를 했죠. 우리 아들이 뭔가 준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바로 이어서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뭘 준비할까. 그런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카드 하나 준비했더라고요. 뭐 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 거였는데,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약간 불만을 표현했죠. 왜 어버이날 선물을 주지 않느냐. 네. 어버이날 선물을 달라. 그런 엄마 아빠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결국 안 줬어요. 선물 대신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깨.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저는 제 아들하고 관계 속에서 흑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적자를 봅니다. 내가 주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받는 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요번에 손해봤네.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내놔야지. 혹은 너 내일부터 밥값 내라. 이제부터 옷값 내라. 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카드를 물론 받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저한테 충분하더라고요. 어깨만 주물러줘도 충분하더라고요.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놀라운 문구가 있었어요. 아빠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들어오시는 것을 보니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고맙습니다도 아니고, 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카드를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는 자식한테 계속 주고, 계속 손해를 보고, 계속 피해를 보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줄기차게 손해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로 느껴지지 않고 피해로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나의 부모가. 할렐루야. 그렇죠?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 같은 우리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부모의 마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시면 아주 일관되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나오던데, 가장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이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가르침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말씀을 보시면요,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사이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 나옵니다. 즉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그 까닭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는 나의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멘. 부모님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다 흙으로 직접 하나님이 빚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은 잘나도 못나도 나의 부모님은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이고요.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시라고요. 내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당신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모님이 무엇을 가졌든 어떤 조건과 배경을 가졌든 때로는 나의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요. 나한테 실수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나의 부모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이 방송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꼭 보세요. 네. 제가 말을 조심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기 부모님 와 계신 분은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고요. 안 계신 분은 안 계시지만 참 멀리 계신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의 통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 우리 인생에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마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전체 집회의 주제가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또한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기 원하는 거죠.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공수래 공수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놓고 가지 않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한 다음에 다음 생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 다음에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렇게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할 그 이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그런 건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하지만 다놓고 가야 하나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지실 이름 예수님뿐이십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아까 읽으셨던 그 본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잠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가운데서요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태워버릴까요? 이 마을은 우리를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은 나와 적편, 친구와 적을 구분하고 그리고 적에 대해서는 다 쓰러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 경쟁의 관점,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 인생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 경쟁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함께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과 나를 가르고요. 나를 적대하는 무리는 쓰러뜨립니다. 주님은 다르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를 멀리할 때에도, 우리가 그를 적대할 때에도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하고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전부 다 조건적이죠. 내게 좋은 조건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세상은 나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 속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조건과 배경을 준비해야 되고 스펙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 바깥에 나갈 때는 꼭 메이크업을 해야 합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내게 조건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그냥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그냥 내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내가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 신영이인데요. 우리 아들 신영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모습이 정말 가관이죠.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눈곱도 끼어 있고 정말 지저분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아빠가 이런 나를 보면 날 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아빠가 일어나기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옷 다 입고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을 보시면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다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압니다. 내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 괜찮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 죄인 아니라 말할 수 없고요. 바로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게 된 이유예요. 그가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사형을 받아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내 모든 죽음도 짊어지셔서 내가 저주받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죄와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 하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이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계세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현실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함께 말씀 중에 5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분명 자리가 있는데 근데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분명 직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분명 가정도 있고 분명 매일매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는 한데 근데 내 영혼이 쉴 곳이 없어요. 내가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워있지만 누워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있기는 한데 진짜 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까닭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배경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쉼이 없고 직장에 가도 쉼이 없어요. 내 영혼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진짜 쉴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진짜 쉴 곳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즉시 바로 이곳에 아버지의 집이 임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분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외로웠습니다. 내 영혼은 쉴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